이렇게 멀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예, 아유.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님. 네. 아유, 이쪽으로 오세요. 전현희 언니.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우리.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겨우 찾았습니다. 여기를 그냥 몇 바퀴 돌아보십니까? 전현희 위원장님 찾으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찾아 헤매었는지 몰라요. 어디 계셨어요? 예. 입에 침 바르고. 오셨는데 저도 했지만 생각보다는 네. 날이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웹도 입고 있다가 벗습니다. 집회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죠? 네. 예. 딱 좋은 날씨고 분위기도 좋고 많은 분들 오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 담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정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두 사람 있구나 이걸 확인했습니다. 화마이 대통령. 대통령이 술 먹고 자면 그 사이에 화마이 대통령이 나타나서 뭔가 비선실세로 움직이는 것을 대통령이 자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한 그런 한심한 국민 담호는 담화였습니다. 담이었습니다. 국민 담이오는 담화였다. 이번에 무슨 대단한 특위를 지난주에 하나 발족했는데 그게 뭡니까? 네,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함께하는 사법정의 특위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그 우리 민주당의 율사 출신 전문가들과 또 홍보 전문가들, 대외 협력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특위입니다. 사법정의 특위입니다. 네, 아니 저희 오마이티비에서도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그 릴레이 방송을 계속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한 대략 85만 명가량 네. 지금 서명에 참여해주고 계신데 네. 목표한 숫자가 100만 명이죠. 이번 주말을 네. 지나서 꼭 100만 명 돌파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에 이재명 무죄 탄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꼭 좀 서명해 주시고 네. 예 분위기가 이제 11월 15일이면 네. 선거가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날 집회도 또 예정이 돼 있는데 무조건 무죄입니다. 무죄를 확신하고요. 그냥 이제 대통령의 얘기가 아니라 법이랑 판례랑 관련 사례랑 모든 것을 꼼꼼히 검증하고 그리고 또 율사 출신 의원님들과 각계의 전문가들, 법학 교수들, 변호사들 모두 다 함께 이것을 검토한 결과 이거는 무죄다. 절대로 상식 있는 사람이면 유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 그렇지만 이 모두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명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이 무죄를 딱 확정짓는 그런 마지막 이 도장이 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100만 명 꼭 만들어주시면 이재명 대표 반드시 무죄입니다. 네, 반드시 무죄가 나올 것이다.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탄핵의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미 우리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을 했고요. 자격 없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당장 국정에서 손 떼야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이 확보가 돼야 되고 헌재에서 또 탄핵 결정을 해야 되고 좀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촛불 혁명을 함께 해주셔야 그리고 천만 명 서명을 함께 해주셔야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송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는 우리도 행동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지금 촛불 시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혹시 지금 방 안에서 이 방송 지켜보신다면 당장 뛰어나와서 행동하는 시민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그 행동이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끝장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모두 다 행동해 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알겠습니다. 아유.